20년 전 문을 연 국립암센터에서 8번째로 대장암 수술을 받은 이연숙 씨. 암에 대한 두려움이 매우 컸던 당시 이 씨는 수술과 함께 항암과 방사선 치료를 받았습니다. 항암 치료와 자기 관리 덕분에 20년이 지난 지금도 건강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건물이 15층인데 거기까지 매일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렇게 하고 있고 저 버스 정류장도 한 두 정류장 정도는 사실은 걸어요 제가. 그래서 만보를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구들도 제가 이렇게 건강한 삶을 사니까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2001년 암센터 개원 당시 한국의 모든 암에 5년 생존율은 40%에 그쳤습니다. 암 환자 10명 중 6명이 5년 이상 살지 못했다는 의미인데요. 지금은 평균 생존율이 70%로 높아졌습니다. 상대적으로 치료가 어려운 폐암과 간암의 5년 생존율도 30%대로 올랐습니다. 생존율이 향상된 거는 사실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여태까지는 이제 검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30% 환자분들은 암으로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런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더 많은 국가적인 연구 개발 투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치료를 할 수 없다고 여겨졌던 암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은 국립암센터와 의학기술의 발전 덕분인데요. 전 국민을 암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국립암센터가 올해로 20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2001년 6월에 문을 연 국립암센터는 연구소와 부속병원, 국가암관리사업본부와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협력하는 암 전문기관입니다. 암 발생률과 사망률을 낮추는 것은 물론 암 환자들이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삶의 질을 높이는 구심점 역할도 해오고 있습니다. 21년도 6월 달에 제가 암 판정, 완치 판정을 받았는데 전 완치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 활동을 하는 중에도 굉장히 열심히 봉사를 했고 제 몸과 그리고 생각이 되게 그 주머니들이 되게 많이 커졌어요. 각종 암을 치료 중이거나 완치된 생존자는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암은 조기 진단과 치료로 완치가 가능하고 암이 진행된 환자도 적절한 치료를 하면 완화가 가능한 시대가 된 겁니다. 다양한 정책의 성과인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국가암검진의 정착입니다. 금연 캠페인 등 다양한 방법의 암 예방 노력도 효과를 거뒀습니다. 암 예방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금연이고요. 그다음에 식사인데 기름진 음식을 적게 먹고 불에 탄 음식을 안 먹고 짠 음식을 안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술이 있습니다. 술이 1분 발암물질인데 2700만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술을 마시는데 이게 발암물질이라는 것조차 모르고 있어요. 국민 암 극복의 중심에 있는 국립암센터는 20년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우수 인력 양성과 스마트 병원 시스템 구축 등으로 세계 최고 암 전문 기관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국민 리포트 곽지술입니다.